aggressive. You suck hot dog. Difficulty catching that pitch. It's 8-0-9 on the road. Recognize the line. Mike went to third. Moses Chapman freezes. Beautifully short to shut down the frame. Top nine.궁금해 ML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 담당하고 있는 전훈칠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원에 많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류현진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 많이 호응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자 빠던의 모든 것 60만 뷰가 넘는 조회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반응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세 번째 시간 마무리 투수에 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성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바로 송재호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방송에서 둘이만 얘기하는 건 참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한 20년 전부터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일단은 뭐 저는 원래 게으르고 전훈칠 기자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아, 시간이 이렇게 늦게나마 만들어진 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무리라는 이 주제를 처음에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잡았는데 사실은 뭐 더 재미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라는 게 요즘 야구에서 가면 갈수록 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역할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마무리, 요새 현대야구의 마무리 투수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마무리 투수를 좀 옹호해주는 옹호론자가 있고 아 그렇지 않아 라고 좀 이제 굳이 마무리 투수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거기 이제 반대론자분들은 아 최근 3년 동안에 월드시리즈 봐라.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더라. 선발 투수가 결국은 끝에 가서 막아주더라. 뭐 작년에 보스턴은 우승했습니다만 크리스 세일도 마찬가지였었고 2017년도 휴스턴은 모튼 선수가 또 마무리 졌단 말이에요. 7 and get into a double play and stranded 6. To the death of me, I'm just fulfilling my destiny.
came out. Rated over here because of the Sanchez success. Here's a ground ball right side, could do it. The Houston Astros are world champions for the first time in franchise history.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투수에 대해서 약간 좀 깎아내리신 분이 있는데 162경기라는 긴 시즌을 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경기를 어떻게 끝을 짓느냐 그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또 이 시즌의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무리 투수가 확실하게 있고 없고가 상당히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시대가 강하게 던지고 빠르게 던지는데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전처럼 한 투수가 많은 이닝을 던지고 마무리를 스스로 짓기에는 이제 이미 물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9이닝을 한 명이 막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마무리로 이제 아예 불펜으로 우승을 시킨 캔자스시티 사례도 있고 뭐 가면 갈수록 저도 개인적으로 마무리라는 어떤 직업 이런 보직이 더 중요성이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고용 측면에서도 선발을 못하는 선수들이 그렇죠 아주 뭐 비싼 돈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 이제 메이저리그 전문가 중에서도 야구를 좀 오래 보신 대표적인 분이니까 사실 마무리라는 게 원래 야구라는 스포츠가 처음 있을 때는 마무리라는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선발 나오면 웬만한 경우라면 내 것까지 책임져 이렇게 갔었고요. 사실 이건 60년대까지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도 과거에 기록적으로 찾으면은 세이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세이브는 현재 세이브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만든 거지 그때 아 우리 팀의 마무리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1970년대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8년도에 너무 투수들이 득세하니까 69년도 시즌부터 마운드 5cm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이런 투수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완투 경기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을 좀 감안을 했을 때 70년대부터 메이저리그에서도 우리 팀의 클로저, 마무리는 누구? 이런 식으로 좀 정착이 돼갔던 시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일단 이제 마무리, 세이브라는 기록을 공식적으로 만든 사람은 일단 그 시카고 담당 기자였던 제롬 홀츠먼 씨가 그렇죠. 이 기록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컵스 투수들이 승리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맞다가 어떤 대접을 못 받고 뭐 기록적으로 인정 못 받다 보니까 배려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저도 뭐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 브루스 수터라는 77년부터 이제 마무리 투수를 많이 했던 이 투수가 공식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전문 세이브 투수로서 초창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이런 투수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1982 World Series. Sutton recorded the final six outs against the Brewers to give the Red Wings their first World Championship since 1960. Lead in the Cardinals' brilliant relief ace, Bruce Sutter, who entered in the seventh. Cross the line, you'll be on your own. 40 days. A shotgun and barbed wire fences. 불펜의 군업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초는 역시 라로사 감독입니다. 라로사 감독이 80년대 이제 중반에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지휘봉을 잡으면서 이분이 그 시도를 처음에 한 거죠. 뭐 브루스 스터라든가 뭐 댄 퀸센베리라든가 이런 그 과거의 마무리 투수들은 멀티 이닝을 밥 먹듯이 소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데니스 에커슬리 사실 이 선수는 노이트를 기록했었고 또 20승 투수였단 말이에요. 선발 투수였지만 이 선수를 과감히 마무리 투수로 돌린 대신에 조건이 뭐였었느냐? 1이닝만 던지게 할게. 네가 체력은 예전 같지 않잖아. 하지만 1이닝만 집중해.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겠니? 성공했잖아요. 당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에커슬리 선수가 떠올랐고요.
자, 마무리 투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현대야구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70년대 이후에 생겨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마무리 투수 중에 가장 중요한 투수, 이 투수는 아마 저희가 이견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통제위원님과 찌찌뽕을 하더라도 네. 같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군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마리죠, 마리. 아, 그렇죠. 예, 네, 뭐 당연히 여성의 이름은 아니고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네. 뭐 단순하게 652 세이브, 역대 최다 세이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선수는 데뷔해서 마무리 투수로 마무리를 질 때까지 우리 그렇죠. 스스로가 커터라는 딱 한 구종 이걸로 끝을 봤어요. 다른 선수의 커터는 일단 공이 올 때 호심과 다르게 일단 공이 날아올 때 커터라는 느낌은 일단 주면서 그걸 칠 수 있건 없건 간에 아 커터가 들어온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는데, 그 선수 얘기는 이제 리베라의 커터는 이제 포심처럼 오는데 와보면 달라져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공을 던진 투수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있었는데 하나의 구종으로서 꾸준하게 인정을 해주기에는 한마디로 해서 기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던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베라 선수를 거의 시조격이다. 그러니까 커터란 공을 본인의 주무기로서 활용을 하고 그걸로 메이저리그에서 스타로서 인정받는 최초의 투수였기 때문에, 저는 추신수 선수한테 얘기 들어보면 커터가 아 분명히 포심처럼 보이기 때문에 배트가 나간다는 거죠. 이 공은 분명히 중심에 맞아야 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휘어지면서 그쵸. 안쪽으로, 그러니까 배트를 부러뜨리는 백브레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종을 리베라 선수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종으로 정착을 시켰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베라의 커터가 워낙 위력적이다 보니까 던지고 나서 쳤을 때 이 방망이가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혹자는 이 커터라는 이 구종이 아 방망이를 이렇게 쪼개는 구종이라서 커터인가? 왜냐면 리베라 때문에 커터가 유명해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야구 그 폴 딕슨 야구 사전에 예. 보면 이 커터의 컷은 우리 생활하고 좀 밀접하지 않은데 치즈 덩이를 이제 썰어서 이제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썰지 않겠습니까? 그런 컷이 이제 야구에 접목된 단어가 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리베라의 커터가 강해서 이런 단어의 어원조차 오인할 수 있게끔 배트를 많이 부러뜨린 그런 공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정리를 드리고요. 이 커터를 발견한 과정 자체가 참 드라마 같잖아요. 리베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터라는 거를 뭐랄까요? 리베라 선수 본인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우연치 않게 발견된 그렇죠. 스토리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처음에 메이저리그 등장할 당시는 그냥 포심 페스티벌, 그렇죠. 아, 공이 빠른 투수였는데 캐치볼을 하다가 공을 잡아주는 사람이 야, 네 공 조금 이상해, 그렇죠. 조금씩 휘어들어와, 계속 이렇게 던질 수 있어? 근데 사실 그 말을 그렇게 의식하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 계속 던지는 거죠. 그렇죠. 딱 자르듯이 순간적으로 그걸 계속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공 너무 좋아, 계속 던져봐.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을 내가 완벽히 컨트롤 할 수 있었다는 게 리베라 선수의 지금 그런 전설, 신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